한국에서 처음 식당에 방문했을 때 어떤 점이 독특했나요? 한국 식당에 갔을 때는 제가 무조건 찬 물이 나와요. 그 미지근 물이랑 아니면 따뜻한 차를 거의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. 여러분 나라에 식사할 때는 같이 나오는 음료수 있거나 아니면 따로 주시는 서비스 같은 거 있어요? 한국에서는 물도 주문해야 돼요. 그 물 한 병이라는 말은 미네랄 워터 같은 거 약간 돈을 내야 돼. 그리고 엄청 비싸요. 그러면은 약간 다른 단어 써야 되고 그 단어 쓸 때는 네. 그 무료로 물을 좀 주고 그리고 반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. 막 그냥 빵, 샐러드 한 개, 그 다음에 그 메인 디쉬, 그 다음에 디저트 그거밖에 없어요 보통.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 반찬 여기까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. 이렇게 반찬 수 보니까 설거지 할 때 너무 괜찮은 네. 생각이 딱 들어요. 아 괜찮다. 네.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나? 혼자로 반찬 나오는 게 또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. 뭔가 더 달라고 하면은 돈을 내야 돼요. 이렇게 생각도 하고 더 드세요 이렇게 많이 했더니 맹디쉬보다 반찬 더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반찬이 맛있으면 그런 거. 그리고 이게 식당 가서 밥을 시켰을 때 저희는 주로 서비스로 몇 프로를 더 주잖아요 돈을. 근데 여기는 그걸 안 받더라고요. 그 팁? 아니 팁 아니라 그냥 따로 서비스 그러니까 10%인가 15% 정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식당들을 가져가는데 여기서는 그걸 안 받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영수증 나오잖아요. 그게 몇 프로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딱 보는데 없어요 그게. 그래서 낮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한국에서 안 받다고 그렇게 대답을 받았어요. 비슷한 식사할 때 할인은 받을 수 있는 할인? 네, 디스카운트. 식당에서? 네. 아니요. 그런 건 없어요. 할인 같은 게 없어요. 식당에서. 그러면 메뉴판에 있는 금액과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다르겠네요? 음식값 위에 또 서비스로 10% 정도 더 추가를 하죠. 그래서 합쳐진 금액을 내요. 음식값과 그 서비스값. 그러면 메뉴판에 있는 금액은 서비스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네요? 포함되진 않아요. 아, 포함되지 않아요? 음식 가격에 포함되진 않고 메뉴판 봤을 딱 제일 밑에 서비스 퍼센트는 뭐 10%다 15%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그래서 계산할 때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죠. 근데 그러면 꼭 내야 돼요? 서비스 끊고 내야 되죠. 근데 한국에서 그런 문화가 없죠? 네 그래서 없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서비스가 왜 없지? 왜 안 받지? 이런 생각을 했죠. 훨씬 더 편해요. 그 얘기하니까 우리 홍콩에서도 식당이나 레스토랑 갔을 때도 10% 서비스 포함되는 식당도 있어요. 근데 그거 뭐 좋은 서비스이나 나쁜 서비스이나 또 꼭 내야 돼요. 아. 네, 그건 꼭 내야 되죠. 있어요. 프랑스에서는 뭐 그런 문화 있어요. 뭐. 근데 내 마음대로 얼마나 돈을 내야지 그 마음대로 해야죠. 약간 좋은 서비스 받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팀 문화죠. 네, 팀 문화. 네, 팀 문화. 그런 아까 말씀했던 그 서비스 그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서비스가 너무 좋았다면은 또 추가로 제 지갑에서 꺼내서 더 팁으로 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별개의 얘기 같아요. 그 다음에 가스비 선생님 따라서 아니요 그 식당 관리비도 조금 만족 복잡해. 아니요 복잡하진 않아요. 살아보면 익숙해져요. 네, 알아서 할게. 네. 그럼 우리 다음 토픽으로 넘길까요?
다른 야채로 음식 아닌 인사할 때